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 홍수. 폭식을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비만 상태가 됩니다. 비만인 사람을 보고 많은 분들이 살을 빼라고 합니다. 이유는 단지 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살이 찌면 온갖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먹여 살려야 할 세포들이 늘어나면 심장이 약해지고 결국은 몸에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먹어서 생긴 살들이 다 자기 살이건만, 그 중에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살은 일정량뿐, 나머지는 운동으로 빼거나 지방질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즉, 자신이 살아나려면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홍수 사화는 심리적 비만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지를 보여주는 치료 대목입니다. 홍수란 정말 비가 내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을 빼기 위한 단식처럼 심리적인 단식, 마음 안의 자아 중에서 건강치 못한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홍수가 40일이었다는 대목에서 40이란 숫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맨 연수이고 주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당하신 기간입니다. 즉, 수련기란 의미를 갖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40일간 단식을 한 사람들은 가벼운 자기 몸, 가벼워진 자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방주 안에 들이는 생명체들에 대하여 결벽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 모두 들이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건강함이 균형에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홍수 사화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미워하셔서 히틀러처럼 대량학살을 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치유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사화는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길버트 머레이는 종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경험하는 것 가운데 알려지지 않은 영역과 관계되어 있다. 인간의 삶은 대부분 철저히 조사되고 파헤쳐졌다. 우리는 사태의 원인을 이해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는다. 그것은 명확한 지식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 어디에나 미지의 영역이 있으며 그 일단이 불완전하게 탐사되고 있다. 종교는 바로 이런 영역을 다룬다. 인간 삶에 있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영역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막스 뮬러도 유사한 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본질적 요소 가운데 감각으로도 이성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감각과 이성만으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실을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의식이 무한한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제3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능이 감각과 이성보다 더 신비로운 것은 아니다. 모든 종교에는 각자 특유의 성장 과정이 있지만, 종교를 자라게 하는 씨앗은 거의 한 가지 부분이 아주 유사합니다. 바로 무한자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의 지각은 유한한 지식의 단편들로 덮여 있지만, 그 아래에는 영적인 지각이 살아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지각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깊이 의식을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신앙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이 생명의 씨앗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수학자 겸 물리학자인 파스칼은 무한자 앞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평생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 인간의 원조가 바로 노아인 것입니다. 영적 인식에는 동서양의 구분이 없습니다. 도덕경 제21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크고 온전한 힘은 오직 도를 따를 때 나온다. 우주의 본질인 도는 미묘하여 파악하기 어렵다. 미묘하고 신비로운 그 안에 문 만물의 형태와 모양이 깃들여 있다. 신비롭고 미묘한 그 안에 온갖 만물이 깃들여 있다. 그윽하고 어두운 그 안에 생명의 근원인 전기가 있다. 생명의 전기는 상상 속의 허상이 아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확실한 실제이다. 도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변치 않고 존재하면서 온갖 것을 낳아 기르고 있다. 내 어찌 만물의 본성을 알겠는가? 다만 도를 체득함으로써 알 뿐이다.